뭐 드실래요? 근데 지금 또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그런 관리가 필요해서 아까 난 또 그 우삼겹 그 돼지 아주 돼지래 저기 저 된장찌개를 많이 먹어서 저녁은 딱히 생각은 없긴 해. 너 배고파? 혹시? 저는 아무래도 한창 크는 나이다 보니까 좀 배가 많이 고프긴 한데 형이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 저는 할인이랑 먹을 의향이 있어요. 또뭘 먹는다고? 한창 크는 나이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탄수화물, 단백질 뭐 많이 섭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형은 그럼 일단 넌 저기 저 주할인이랑 맛있는 밥. 되게 거리 두신. 아니 맞아. 할인이를 굳이 성까지 붙이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나는 나는 좀 돼요 형한테 진용훈 형. 나 너무 좋아. 나 내 성 막 존중받는 느낌. 아니 할인이 그 주 할인도 다 이름이야. 아니 하긴 그냥 할인은 성이 예뻐. 성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또 주 할인이랑 강영도랑 맛있는 밥. 나 진용훈은 이제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러면 진용훈 형은 너는 안 드시는 거죠? 나 진용훈. 아 근데 진용훈 형. 그 썰 풀어도 돼요 이분들. 어떤 거 강연? 진용훈 형의 뭐랄까 좀 추악한,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좀 얄미운 그런 행태를 제가 고발을 해도 돼요. 말해 강연, 말해. 혹시 어제 새벽에 사건 말하는 건가? 형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제 새벽 사건. 제가 진용훈 형의 그 추악한 그거를 고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영구 얘기해봐. 진용훈 형의 그 패턴이 있어요. 행동 패턴. 제가 행동 패턴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밤에 아무래도 저랑 키아랑 하린이가 거의 비슷하게 퇴근을 해요. 왜 주할인이라고 안 하고? 아니,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 명이서 퇴근을 하고 그리고 용훈 형은 저희 퇴근하기 뭐 한 시간 전쯤에 먼저 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명에서 이제 퇴근하면서 항상 이제 편의점이 들리는데 편의점 들릴 때 제가 용훈 형한테 항상 전화를 하죠. 배 안 고프냐고 형. 분명히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맨날 저녁에 같은 시간에 먹으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그때 되면 아니 나 괜찮아. 그 말도 되게 좀 속상하게 해요. 또 그렇게 말하면. 이건 장난이고. 말도 되게 까탈스럽게. 그치. 일부러 좀 새침한 척.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나 괜찮다니까.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하고. 나도 끊고, 이렇게 끊고. 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서 올라가. 숙소 올라가서 이제 조리 다 하고 막 그런 냄새가 이제 스물스물 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제 조리 다 됐을 때 이제 얘들아 먹자 이렇게 세 명이서 먹으려고 할 때 이제 그때 슬슬 나와가지고 맛있겠다. 그러다가 어저께는 봉지라면을 다섯 봉지를 끓였는데 용훈 형이 나와서 막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와서 키아가 아 많아 보이네 하는 타이밍 때 딱 나와서 맛있겠다. 용훈이 형의 패턴. 항상 이런 식이다. 난 진짜 어제 진짜 미안했어.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근데 어제는 그냥 진짜 원해한테 내가 라면을 준 게 이렇게까지 생생. 이런 말도 안 되고 그냥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이 이런 소중한 동생들을 뒀구나. 내가 정말 나 인생 한번 잘 살았다. 이거 막 내가 이제 느낄 만큼. 그럼 제가 한 번 더 극딜리 퍼부어도 돼요? 잠깐만, 네. 강영구. 진짜 너무 고마웠고 네. 어제 먹었던 그 어저께 그 없을 무파마.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 진짬뽕 크림 생각도 안 나. 내가 먹어본 라면 중 가장 맛있었어. 네, 그건 하린이가 끓인 거라 저랑은 막 크게 연관성이 없고요. 일단 어저께 그리고 이게 라면을 먹으면서 하던 말이 형이 나 이 말에 너무 충격받았어. 이제 다 먹고 나서 되게 좀 다 먹고 다 먹었어. 다 먹어 부족했어. 그러니까 다섯 개 형이 애초에
먹는다 했으면 막 일곱 봉지나 여섯 봉지 사가서 다들 넉넉하게 먹었겠죠. 근데 살짝 되게 배가 안 고팠어. 우리 세 명. 근데 형 혼자 아 되게 배부르다 하면서 이제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한 소리 했지. 아 형이 진작에 처음부터 이거 먹는다 했으면 많이 사왔겠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형이 그럼 그냥 진작에 처음부터 많이 사오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먹으니까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와 그래서 이래서 아 근데 진짜 어제 진짜 고마웠어 진짜. 아 근데 어저께 일부러 내가 일부러 뭐 아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어. 나 진짜 오늘 그 팬사도 있었고 그리고 공연도 얼마 안 남아서 진짜 요즘에 좀 밤에는 야식을 안 먹으려고 했거든. 요즘은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이 냄새 와 이 컵라면이랑 봉지라면은 이 이 잔향이 달라요. 이 아직 남아 있는 이 잔향이 아 와 아직도 아직 남아 있는 그 잔향 자체가 와 그 클래스가 달라. 그냥 이 컵라면이랑 봉지는 잔향이 너무 달라서 아직 남아 있는 어 그 냄새가 딱 나는데 와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딱 나가서 했는데 양도 많더만. 다섯 개 세 명이서 못 먹어. 그래서 내가 얘가 방금 막 맛있겠다 이거는 좀 하고 아, 맛있겠다 했는데 키아가 아, 형 많으면 먹어요 이러길래 어 아, 그럴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먹었는데 계속 먹는데 갑자기 막 형구가 나한테 어, 눈치를 좀 이렇게 장난으로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먹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재밌고 근데 또 그걸 이 자리에서 말할 줄은 몰랐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되게 좀 기분이 찝찝한 상태로 자서 잠도 잘 안 오고 되게 오늘 스케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제 그 일 때문에 되게 좀 아 마음에 묵혀두지 말아야지 아 근데 말아야지. 진짜 말아야지. 어제 그 무파마 그리고 그 저기 김치도 사실 두 개 사왔잖아. 세 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솔직히 나 진짜 오늘 솔직한 방송이야. 오늘 진짜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말해드리는 그런 방송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파마 다섯 개 좋긴 했거든. 근데 야식을 생각했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섯 개를 사왔으면 딱 좋았을 거야. 그렇지. 거기서 너가 한 번만 더 이 생각을 했으면 충분히 일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김치도 두 개. 아 근데 애초에 세 명 쉿 조용 강형구 조용 김치도 세 개 있었으면 완벽 퍼펙트.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진짜 너무 고맙게 너무 고마워. 아유 그리고 저는요 형 어 형이 만약에 땡전 한 푼 없어요. 아 땡전 예를 들어서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인데 진짜 오갈 데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근데 나도 만약에 땡전 한 푼 없는데 정말 배고픈데 내게 주어진 게 만약에 밥 두 톨이 있다. 아 두 아, 톨? 두 톨이 있다 치면은 진짜 배고프다 치더라도 저는 그 하나를 정말 형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형에게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힘들어지더라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줄 테니까 아, 오케이, 그런 오케이. 걱정은 하지 마. 아 그럼. 아 나도 근데 진짜 그건 아 근데 그건 진짜 솔직히 감동이다. 아, 난 두토리 있으면 너 안 주고 나 먹을 것 같아. 아 그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인가? 아, 그죠. 인간의 이기적. 그거는 솔직히 이기적인 것도 아니야.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더 잘 살아남는다. 와. 그나 더 잘 살긴 하겠네. 형이 더 잘 사는 건 확실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너가 더 땡전 한 푼 없어지겠네. 하지만 저는 배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형을 되게 지켜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형은 형만 사려고 노력을 하세요. 오케이 알았어. 그럼 오늘의 결론은 용훈이 형은 이기적인 사람, 저는 이타적인 사람. 그렇게 오늘의 방송은 마치고 셀카 타임 한번 이기적인 사람이랑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래? 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오케이. 뭐 스스로의 선택. 오케이.
이기적인 진용훈이랑 눈치 많이 주는 강형국. 아, 또 표현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눈치 없이 김치 두 개 사오고 라면 다섯 개밖에 안 사온 이 뭐랄까요 조금 세게 말하면 융통성 없는 강현구랑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되게 배풍 많은 제가 네. 자신밖에 모르고 죽어도 자기 혼자 살겠다는 분과 한번 셀카타임 제가 굳이 네. 한번 가져보도록 어떻게 해볼까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저희 VM 룰이니까요. 오케이. 어쨌든 해야죠. 룰. 네.